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2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아, 1년 조금 넘었죠. 1년 좀 넘었죠? 네, 네. 네. 그동안 친구들이 안 들어와서. 아, 코로나도 있었고, 네. 스웨즈 운하에도 저희가 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 네. 하야 모델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야 모델 굉장히 오프로드 전용. 네, 그렇습니다. 네, 모델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라이트한 네, 모델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전에 설명드렸던 캠퍼는 하야 캠퍼라는 이제 풀옵션 트럭 캠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요번에 다시 들어온 캠퍼는 알루케 캐노피 캠퍼라는 아주 가볍고 실내에는 최소한 필요할 것들만 딱 장착이 가능한 캐노피를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 네, 가격은 얼마예요? 저희가 어닝과 샤워 큐브가 달려있는 세트로 2,4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물통, 배터리, 뭐 무시동 히터 이렇게 해서 옵션을 하다 보면 한 3,5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싹 천천히 한번 훑어보고. 네네.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강성이 뛰어나고요. 오프로드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잖아요. 270도 확장해서 펼 수 있는 어닝이에요. 어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대가 또 별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지지대를 내려서 지면에 딱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캐노피 캠퍼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들 사이즈 픽업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일지 레인저일지 이 정도 되면 이 캐노피 캠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칸 모델은 안 돼요. 이 플랩이 걔는 이렇게 곡선을 갖고 있는데 다른 수입 픽업 같은 경우는 직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요. 칸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카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들려서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개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전삽, 소화기, 그다음에 젤리캔 양쪽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큰 창문을 뒀어요. 얘는 뭐 유리창문 구조는 되어 있지 않죠. 오프로드 전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높은 개방감 전달하고 있고 옆으로 보면 샤워부스예요. 샤워부스 이렇게 별도로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높이 올린 팝업 텐트인데 내부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 제공하고요.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캐노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 같은 거 햇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안쪽 들어가려면은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루케 코리아에서 직접 이 발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견인할 수 있는 히치 장치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거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 발판을 짚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위쪽 팝업 텐트를 들어놓으니까요. 엄청 높이를 가진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카야 모델 조금 단점으로 잡았던 이 내부 공간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델은 완벽하게 다 그걸 해소를 했어요. 양쪽 벤치용 시트 두 개가 됐는데 우리 알루케 코리아 대표님께서 이거를 국내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장착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대네요. 이렇게 시트로도 앉을 수 있고 이쪽은 기계실 쪽이고요. 이쪽은 외부에서 이제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를 쏴서 전부 다 옷 같은 거 털 수도 있고 좀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어 컴프레서도 이 안으로 장착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포켓형으로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위쪽은 텐트예요. 이제 팝업 텐트인데 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텐트 내부가 나옵니다.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성인 두 분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 도어가 위쪽으로 6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면에 이렇게 메시창을 뒀습니다. 메시창을 둬서 환기, 개방, 채광까지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보면은 컨트롤 보드예요. 적산기 있고요. 퓨즈박스 있고 각종 버튼들이 있습니다. 조명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밑으로는 태양광 MPPT 컨트롤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디펜더에 그냥 쇼잉카예요. 모델을 그냥 전시를 하고 있는데 디펜더에다 롱바디 버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알루케 팝업 텐트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것도 되게 좋긴 하는데 이 차에 맞는 이 텐트라서 이 다른 차들은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면은 이제 카야 모델인데 신 모델이에요.
전에 한번 저희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얘는 지금 콜로라도에 장착이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270도 어닝도 있고 수납 공간 돼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의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